수리비는 제가 물게요. 연락처 하나 주세요. 아니요, 됐어요. 가벼운 접촉인데요, 뭐. 저, 대신 제가 이쪽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 동네 길 좀 잘 아세요? 여기 이 집이에요. 아, 네. 고마워요. 2년 있으면 또 봐요. 전화라도 주고 오시지.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승유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? 지나가다 잠깐 들린 거야. 수연이는? 어머, 오라버니는 나 만나러 온 거예요? 수연이 보러 온 거예요? 수연이는 일 좀 잘 하드나? 너 보기엔 어때? 오라버니는 또 수연이? 사람 맡겨놓고 그냥 모른 척할 수야 없지.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일 시작한 지 이제 얼마나 됐다고요? 아, 오라버니. 자, 그럼 지금부터 뭐 할까요? 들어가야 된다니까. 그럼 뭐 차나 한 잔 주든가. 사두! 사랑아! 어머마! 아무도 없나? 그거 다 안 떼셨구려. 말씀은 그렇게 매몰차게 하셔도 내 물건은 하나도 안 버리셨네. 나 사둔 돈 훔친 거 갚으러 왔어요. 이자는 다음번에 용돈 받으면은 그때 드릴게요. 이게 뭐야? 각서.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엄만 아들 부탁 하나 못 들어줘?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눈 한 번 더 딱 감고 아범을 살려? 아니야 훔친 돈 갚으러 와서 또 다른 걸 훔친다는 건 말이 안 되지. 사돈, 아무도 없는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저기 사돈. 세상에, 이거 찾으러 온 거예요? 아니, 오해 마세요, 사돈. 그냥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가 뭔가 있길래 그냥 꺼내서 본 거예요. 아이고, 그 아들의 그 어머니십니다, 그려. 아이고,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. 아이고, 이거 보세요, 사돈. 제가요, 사돈이랑 사랑이랑 눈에 아른거리지 뭡니까?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. 저는 정말 여기에 그런 게 들은 줄 몰랐어요. 오해해요. 억울합니다, 사돈. 정말이에요? 아유, 네, 그럼요. 내가 걔한테 용돈을 받는 순간 사돈이 생각나지 뭐예요. 걔라뇨? 홍유란인지 뭔지 그녀 말입니까? 아니, 저기 그게... 아니, 누가 돈...
돈을 준 게 뭐가 중요해요? 돈은 그냥 돈일 뿐인데 쓰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죠.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죠. 아니 큰년이 준 돈으로 우리 집에 선물을 사와요? 어? 오라 그렇군요. 그년이 사돈한테 돈 주고 사주합디까?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찾아내라고요? 어? 안 그래도 우리 오님이 오늘 방송국 면접시험 보는 날입니다. 부정탕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? 아니 오님이가 방송국이라뇨? 아 시끄러워요. 어서 가세요. 어? 이것도 가져가시고 어? 이것도 가지고 쏙 가세요. 어?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없어요. 네. 갑니다.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, 사람 수수한 마음까지 이렇게 짓밟는 거 아니라고요? 저런 아줌마도 요리왕에 응모했구나.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생겼구만. 남창씨 그만해요. 뭐야? 아, 그럼 다 알고도 어제 모른 척한 거야? MC 또 이러냐?